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아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4월, 아 1월 5일이에요. 벌써, 예, 벌써 뭐 닷새가 지났습니다. 빨리 가는. 네네. 자,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날이 날인 만큼 대한민국의 촌철살인의 독설가 우리 심동보 제독님. 그 정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군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고서 사실은 이 정치 현안에 대한 논평을 한다는 게 아유.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뭐 굉장히 노력을 하시니까. 네. 지금 뭐 준비 보면 뭐 깨알 같은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아, 저는 그 종편에 네. 팬들 그 그냥 처음에 볼 때는 예. 그 재미있어 보이더라고. 그냥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방송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요. 딱 느껴져. 독자들이 보기, 아유, 저 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면 알죠. 예, 그리고 자기 확신이 안 서고. 예, 근데 지금 종편에 나오는 예. 그 보따리 장사들. 예, 보죠. 저는 딱 보면은 뭐 100% 그냥 나와가지고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날로 먹는 거지. 예, 예. 불화로. 예, 예. 네. 우리 심동보 제독님. 예, 예. 오늘 아주 뭐 굉장히 예, 반응이 뜨겁습니다만 잠시 좀 뭐 소개해 드리고 아이고, 예. 채팅창에 벌써 수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좋아요 83분. 절반 정도 지금 누르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또 채팅창에도 좀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윤카스 TV의 자랑이 바로 채팅창입니다. 예, 예. 네, 네. 그리고 카카오, 카톡, 또 페이스북에 공유도 좀 동시에 눌러주시고 말이죠. 네. 승초이님. 예. 오늘 올리신, 채팅은 다 살아났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는 센스.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가자 정권 교체로. 네. 한미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심동보 제독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뭐, 심동보 제독님의 그 얼굴이 전국적으로 알려져가지고 뭐 돌아다니시면 다 알아보시죠. 아, 잘 몰라요. 아니, 또 오늘 또 겸손 또 톤이네. 네, 예. 또 뭐 못 알아보니까 편하더라고. 최신에 알아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성사 사라이님, 만나 호두과자님,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곤님, 자 조현준님, 민치니님, 예, 윌리엄 곤님, 예. 칼 선생, 예, 칼 선생이란 분이 등장하신 것 같은데, 네, 권 다이안, 다이안 권님, 네, 강철수님, 굿애프터는 애국보스 여러분, 한라스님, 헤아소사라, 신두범님, 위티스님, 네,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대성산 사라이님, 자, 스산나님, 최강수님, 진해꽃님, 오후 방송도 화이팅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오늘 좋아요.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올해도 곽꽃님 들어오셨어요. 예, 아이고, 뭐, 어제는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가시던데, 네, 에페타님, 김현수님, 한미, 수월신님, 위티스님. 자, 신동보 제동님. 네. 오늘 뭐 아주 주특기를 맞이하는데요. 뭘 주특기?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날카로우시니까. 네, 오늘 아주 주특기를 좀 발휘하셔가지고, 뭐, 거침없이 다 말씀하세요. 예. 네, 거침없이. 자, 지금, 김종인 씨가 사퇴를 했고 윤석열 선대위 윤석열 씨가 후보가 선대위 해체 선을 했어요. 예, 오늘 11시에 그렇죠. 긴급 기자회견이죠. 네, 네. 제목이 자 어떤 지금 소회가 어떤 소회입니까? 우리 심대동님은 뭐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게 윤석열은 저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뭐 저 개인 의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냈고 네. 그 우리 윤석열 대표님도 뭐 예측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너무 그 적중했다고 그럴까? 예측한 대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 윤석열 저런 식으로 가면은, 아니, 거기까지는 좀 잠깐 스톱하시죠. 예, 예, 예. 예,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 보니까. 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보고.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사퇴하고, 윤석열이가 선대위 해체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 어떤 소감이 들었냐, 이게.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이 판단력 자체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판단력이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여러 요건 중에. 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국가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 하는 순간에 네. 5,200만 국민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이 네. 그 제일 중요한 그 판단이 하나의 종합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의 판단력은 그 이 자체가 이 사람 네. 상당히 아니고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김종인이가 원래 저 김종인을 왜 저 매달리지? 지금 아니야. 한데 귀엽고 김종인을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네. 선대위를 그 대규모를 구성하더만은 결국은 파도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을 불러오다 보니까. 그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거기서 엄청나게 커진 거야. 네. 커지면서 완전히 네. 이거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 뜻에 따라서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서 뭐 메시지든 뭐 이게 착착 나와야 되는데, 네. 완전히 따로 놀아. 그리고 이 선대위가 뭘 하는지도 모르, 후보 본인이 그런 불만을 많이 비쳤잖아요. 네. 선대위가 뭐 하는 짓인 것도 모르겠다고 그랬잖아. 그 후보가 선대위 따로 놀면서 지지대로 폭락을 하니까, 네. 자기, 물론 이게 모든 게 윤석열 후보에서 기인된 거예요. 하지만은, 뭐 자기도 잘못했다 하지만은, 선대위 이거를 손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네. 해체 선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완전히 두 달을 완전 후송식을 한 거지. 두 달을. 그 11월 5일 날 네. 그 최종 후보 선출돼가지고 선대위 구성 때까지 한 달 걸리고. 네. 구성되고 또 한 달 후송식을 해가지고 두 달이 날려버린 거예요. 이 아까운 시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 선거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완전 허송시하려고 날려버린 거야. 완전히 멍청한 사람이지. 절반을 날린 거지. 그렇죠. 절반을. 예. 네? 그러니까 지난 두 달을 날리고 예. 앞으로 두 달이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절반을 날린 거야. 그럼요. 황금 같은 시간을. 예. 근데 이제 그 초지일관 윤칼스에서는 우리 차국전에서는 예. 김종인 이준석 갖고 선거가 안 된다. 기본적 정신이. 예. 예. 그러니까 김종인을 불러들이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움직일 수 있는 슬림한 예. 한 10여 명만 데리고 해도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심대동님은 그때 노마드 이야기도 하고 네. 예. 우리 심대동님 얘기는 윤석열의 판단력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본인의 결심 결심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 판단 얘기죠. 예? 요즘 전쟁도 네. 결심 무시 얘기를 많이 해요. Decision superiority. Decision superiority 말을 많이 쓰고요. 그거 굉장히 생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Decision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Decision, 결단력이 중요한 거다. 그럼요. 전쟁 지휘관이 그 결심 무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전은 말이죠. 특히. 예.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뭐 무기체계다, 백력이다, 뭐 이런 게 또 변수지만은 제일 중요한 변수는 그 결심이라니까요. 지휘관에. 그게 근데, 늦어진다든가 잘못하면 예. 그냥 아무리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라도 그냥 개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심재동 님도 군대 생활을 주로 하시다가. 예. 물론 이제 군 예편하시고서 조선소에 계셨지만 예, 네, 예. 조선회사에 예예 지금 윤석열 판단력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예. 우리 심재동님이 윤석열 자리에 있다면 예. 윤석열보다 더 판단력에 있어서 나는 윤석열과 달랐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질문 하셨네. 네. 아니 시간 저는 시간 벌지 말고 바로 답변. 아 저는 네. 확신하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제가 최소한 100배 이재명보다는 1000배 낫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저 SNS에 글이 막 돌아다니는. 아니 너도 잘하지 마시고. 찬스를 써야지. 그 제가 윤석열 입장에 있으면요 선대 저렇게 구성을 안 하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기동성 있게 소규모로 내 말에 착착착착착 먹히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만들죠. 저는 근본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볼 때 뭐냐면 크게 만드는 게 일단은 좋아요. 크게. 왜냐면 크게 만들어서 명함을 다 찍을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명함을 뭐 수십만 수백만 많이 찍으면 말수록 좋거든요. 근데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죠. 네? 예, 예. 이 코어가. 예, 예. 이 코어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얼마만큼 유능하게 이제 보좌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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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는 이제 지금 이제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 예, 예.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윤석열 선대위를 관통하는 예. 이념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아, 저는 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이념과 철학이 없으니까 예. 그 뭐 인터뷰를 하든가 뭐 이런 정책 공약 발표하고 이럴 때 하는 거 보면요. 예. 완전히 헤매. 옆에 제목까지 보좌를 해줘야 되더라고, 보니까. 기억을 못해, 이 사람. 야, 나 그거 보면 황당하대.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응. 이게 무슨, 그렇게 자꾸 뭐, 아니, 아니, 그게 인연과 철학이, 마시고. 철학이 있으면요. 아, 터지면 알아봐라. 어려운 이야기는 뭐 옆에 되게.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융통성 있게 그게 바로바로 이게 그게 그 저 대응이 되거든. 근데 그거 없이 뭐가 세전도를 하다 보면요 문구 하나 하나마다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게 저 그 이야기까지 가기 전에 그건 뭐냐면 예. 나도 그 장면을 봤죠. 아, 봤어요. 뭐냐면 뭐 반값 임대료 이거 이런 거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야.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걸 전혀 숙지를 안 하고 간 거예요. 내가 볼 때 전날 이제 이걸 밤에 자기 전에 숙지를 하는데 예. 내가 볼 때 그 전날 아마 술 엄청나게 먹었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터. 그러니까. 아니, 반값 임대료 하니까 또 옆에서, 아, 프로젝트 하니까, 아,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런 식으로 표정을 잡지 마시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 딱하잖아요. 아니, 그, 어떤, 왜냐면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에서, 요번에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 역사관, 예, 애국심 예, 예. 이게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야만 여기에서 예, 예. 기동성이 생기고, 그렇죠. 예, 후보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 전통 보수 네. 애국민들도 애국민에 대한 흡수력도 생기고. 아니 그런 걸 보고서 그렇죠.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그렇죠. 우리 아, 그렇죠. 우리 그 보수 집토끼들이 아 윤석열은 무조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저질렀지만 천벌을 맞을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윤석열이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평소 생각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확신을 심어주려면.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국가관 예, 예. 이런 것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유권자들한테 충성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그게 없이 그냥 윤석열 지지율 높으니까 윤석열 중심으로 우르르 몰린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아,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막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그렇지. 그럼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완전히 무슨 정체성부터 어문투성이야. 그게 이게 네. 윤석열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예. 이건 정신나간 보수우파의 총체적 책임이야. 어?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수박보수. 대한민국 보수들이 그러다가
어? 네. 이게 발군의 이 군계 일학과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네.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네. 네? 네.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네. 박정희, 전두환, 네. 오태우, 네. 뭐, 김영삼, 네. 어? 네. 이게 발군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은, 네. 그게 군계 일학이었거든. 그렇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예. 이 군계 일학의 지도자가 정권을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들이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 썩어빠진 보수들이. 예, 예, 예. 자기들이 만든 게 없다가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한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좌파들이 공격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는 게 기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공천권을 갖고 있었다 이거야. 예컨대 국회의 공천권을. 예. 그러면 뭐 친박이든 친이계들이 이렇게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을 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이 있었다면. 예. 그런 자기 이속만 따지는 이 수박 보수들이 윤석열 주변에 몰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꼴이 당한 거예요. 김종인이 나가면서 지금 윤석열 욕하잖아. 어? 윤씨야 윤씨. 윤씨라고 그랬어요? 네, 윤씨라고. 아 그럼 이 양반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 판단력에 근본 의문이 간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판단력. 판단력. 네. 그럼 김종인 씨가 뭐 판단력에 윤석열이가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동님도 판단력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김종인이랑 같은 입장인가요? 김종인이랑, 형이 가볼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 일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양반은, 인격 현상 자체가 문제가 있더군요. 누가? 김종인. 김종인 씨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예.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뭐 비례대표를 5번을 했다면서, 좀 그때 제주도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참 특이한 나라예요. 예? 아니, 이게 김종인 씨가 아무리 윤석열이가 판단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웃기는 거지. 선대위를 개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간이 배밖에 나간 거지, 아마도. 그게, 예? 자기가 뭔데? 대선 후보를 위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 후보, 본인한테 전혀 모르게 지가 선대를 해체하고 뭐 개편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완전 웃기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가 뭐냐,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대. 얘기 듣지. 당연히 열릴만 하지. 물론 자업자득이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 하루 이틀 막 끙끙거림이 있었다면서요. 예? 나도 안 봤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그 결과지. 근데 뭐 자기가 누구한테 원망하겠어. 자기가 한 건데. 근데 그런 엉터리 짓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그 진짜 추할 정도로 노역에 찌든 사람을 국민들 다 처음부터 싫어하면서 하잖아요. 좌우 떠나서. 아니, 저런 사람한테 왜 선거대책 총괄 책임을 줬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표가 막 깎이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을 계속 주는 사람을 해놨는데 아무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뭐,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입에서 내놓은 정책이 또 뽀장한 게 없어.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존 볼턴이 그런 얘기 했더만, 멍하게 시간만 보낸 거야. 멍하게. 존 볼튼이 그런 얘기. 존 볼튼이 바이든. 아, 바이든 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1년을 아직 까먹었다는 거야. 아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 표현이 뭐지? 멍하게 시간만 까먹었다 이거야. 딱 그거야. 멍하게 시간만 까먹은 거야. 김종인. 이 아까운 시간을 김종인이가. 그러니까 윤석열도 막 지지율은 떨어지지. 신고는 두 달 앞으로 다 왔지. 얼마나 자기도 초작해서.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하다가 일단은 이걸 안 되겠다. 했는데 김종인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선거 뭐 해체한다 이렇게 하는 걸고 어디 행사 나갔다가 뚝 뒤로 빠졌다는 거 아니야. 그게 온 정신대로 붙을 수 있겠어요 그게? 그게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김종인 자르고 선대위를 완전히 해체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당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김종인 씨가 예.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건 김종인 씨가 왜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어? 결국은 이제 윤석열을 차제에 완전히 바지 만들어 가지고 바지 사람. 네? 네.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어떤 구상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은? 예. 지락펴락 하려고 그랬는데. 지락펴락 하려고 완전히.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김종인이나 또 지금 아직 붙이고 있는 이제 네. 이준석이나 네. 저게 저 원래 그 색깔이 애매하잖아요. 나 저 국민의힘에 예. 잠입한 뭐 토이 목마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 그런 의심까지 솔직히 들거든요. 지금 완전 민주당 좋은 일 다 했단 말이야. 그렇지. 사실은. 어? 네. 그러니까 경쟁 정당의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에요. 네. 김종인이나 저 이준석이가.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힘당 예, 그, 보좌진 협의회라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 성명을 냈잖아, 정식으로. 어? 모두 손잡고 죽자는 기세다, 이거. 예, 예. 이대로면 다 필패다. 그 윤석열, 이준석. 근데 국회는 저런 총사태 우리 결기 호소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근데 위기 상황을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들 예, 예. 협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네. 그 사람들은 그 바닥에 현장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잠깐만요. 우리 오아시스 8991님 예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내가 저 제가 오아시스 저분도 제 팬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하여튼 그 하여튼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거야. 아니 오아시스님 네, 맞습니다. 아 신비동님 항상 사람은 그거 쓰려고 지금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구나. 지난번에도 한번 이분이 우리 예, 신대동님 예, 나왔을 때 예, 예. 신대동님 사모님은 아니시죠? 아 여자분이 남자분인지 난 몰라요. 몰라요. 아 저분이 아니, 굉장히 그 저 괜찮은 분이에요. 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다. 아 이거 너무 또 이 또 팬 관리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런 게 그렇지. 예. 김종인 씨가 이제 그. 자기 사무실에서 예. 방금 전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 하, 정말 한마디로 추접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실패한 혁명가인데 그 참 너무 그 노욕이 보이더라고요. 어? 혁명가라는 이야기는 너무 사치스럽고요. 그 실패한 혁명가 아니고 완전히 뭐 실패한 뭐 정상배 변절자 변절자. 배신자. 예, 말로지, 말로.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준석도 지금 붙이잖아요. 딱 사퇴하는 순간에 민주당에서 완전 버려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준석 끝이야. 아. 헤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거 붙이는 거예요. 제가 유사한 경험을 한 게 있어. 그런데 이 자리에 뭐 설명할 게 없는데. 아니, 이준석. 딱 자리를 내놓는 순간에요. 자리를 내놓는 순간. 완전 끝나버려요. 그게 이준석이가 사퇴하잖아요. 지금 사퇴 이론이 막 지금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뭐 지금 뭐 저 뿔리는 게 맞잖아. 성접대 의혹. 그렇죠. 이게 무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요? 그렇죠. 그게 저 배당이 됐더구먼. 배당이 됐지. 고발된 데 대해서 그 정도만 이렇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더 이상 창피당하기 전에 예. 사퇴하면 자기 부담도 들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도 몰라요. 싶을지도 모르는데 예. 딱 사퇴하는 순간이에요. 민주당이 안 봐준다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호막되고 있어. 그렇지. 오히려. 근데 민주당에서 손놔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면요. 완전 두루박, 끈 떨어진 두루박처럼 쳐박버린다니까. 정치 끝이고, 인생 끝이야. 이준석이나. 그러니까 그런 질박한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네, 이해가 돼. 나는 그 이준석이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건. 예, 예. 그 우리 신재동님 그런 이제 내가 그만뒀을 때 예.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김종인이가 물러났으면 예. 아주 상식적인 인간이랄 것 같으면 당연히 이준석이가 물러났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하지. 이게 상식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예. 그동안 이 땡깡을 그런 땡깡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절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 네. 말하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지. 네? 상동하면 안 되는 인간 말종이 아니야. 그렇죠. 예. 그 인간 말종이 생생되게 보이잖아요. 인간 말종인데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들어왔어. 예. 그것도 또 수박 보수들이 찍어가지고 예. 만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어? 수박 보수들이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또 뭐 아 뭐 20대 30대 무슨 뭐 젊은 피 어쩌고 해가지고 어? 그 실체 없는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예. 참 이게 나는 이게 보수 우파들 중에 그 수박 보수들 정말 정신 차렸나 봐요. 그 문제점이 이번에 다 나온 거야. 그래, 어? 이게 참 예 다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한마디로 선거 대책위원회 제일 위에 해대 있는 사람. 네. 근데 당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다 또 완전 다 말한 거 있잖아. 그 한 사람은 오늘 잘렸고. 그렇죠. 김종인이는 이준석은 버티고 있고. 당연히 사퇴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 그냥 쉬종일관 해온 거야. 최종에도 말을 안 들어. 아, 김종인 이준석이 말안 먹는다. 말하면 두고 봐라. 네, 네. 한 달, 두 달 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한 거지. 윤석열 보고 너 김종인하고 이준석아 끊어야 된다. 네, 어. 네. 끊어야만 되지. 그 사람도 무슨 울산에 가서 만세를 부르느냐. 11월 3일 날. 그때가 찬스야. 네. 윤석열 후보한테는 울산에 그때 1차 가출했을 때 네. 예? 이준석이가요. 울산 찾아갈 게 아니고 그때 그냥 끊어버렸어야 돼. 그러면 당대표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오히려 그렇지. 내 중요한 선거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자해가 되는 이걸 나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 저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들이 또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이걸 결정을 해달라. 나는 저 사람 용납 못한다. 못한다. 후보로서 어. 딱 얘기해버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때 끊었으면요. 엄청나게 좋아졌죠, 지금. 그게 국민의힘한테.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한테. 바로 얘기해버려야 돼. 윤석열이가 예. 딱 얘기했어야지. 예.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선택할 거냐, 이준석을 선택할 그렇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어? 딱 나왔어야 돼. 어. 아, 제 같으면 그랬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준석을 선택하면 나는 그만두겠다. 그렇죠. 딱 배수준 치고 딱 버려야지. 그렇지. 어? 난 서구. 윤석이가 이 상태로 얘기를 다 했는데 11월 3일에 결국 내려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갈 때에 거지. 내려갈 때에 그 지금 국민의힘의 원로란 사람들이 내려가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슨 어? 포용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수박 보수들이 그럼 완전 동네 바보짓을 한 거지. 그 양반들 또 아니 그 수박 보수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내가 11월 3일날 울산 합의잖아요. 11월 4일 조마이뉴스에서 첫 번째 뭐라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정권 교체가 비관적으로 됐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맞아. 그걸 기억나시죠? 맞아. 그때 잘못한 거. 왜 그러냐. 이거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11월 3일, 12월 3일 아니에요? 11월 3일. 울산에 가신 게? 울산 간 게? 아, 12월 3일. 12월 3일. 네. 11월 5일. 12월 3일 해가지고 12월 6일 날 선대위가 출범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한 달을 까먹은 거야. 그렇죠. 한 달을 까먹었는데 결론은 더 악화돼 버렸어. 더 악화된 거. 네. 아, 진짜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네. 완전 한 달 동안에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 수렁에 빠져버린 거야. 그 누구 책임냐?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두 명 있는데 그게 김종인하고 이준석이에요. 예, 예. 이 두 사람을 포용한다고 하다가 그냥 두 달을 까먹은 거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제 물러나지 않는데 그 이준석이가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그 성접대 의혹이야. 아. 아, 그러니까 물러나면 그러니까 물러나면 이제 바로 이제 뭐 기소 중앙지검에 가서 끝나버리고. 이제 수사 받고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성접대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간단히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컨대 무슨 성추행도 아니고 성희롱도 아니고 성접대야. 그 성을 산 거지. 아, 던지고 사 먹어라. 단순히 성희롱, 성추행하고는
틀려요. 그렇게 상대방 주관이 굉장히 작용하잖아요. 네.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는. 음흠. 이거는 완전 상대방 주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거 행사, 뭐, 사법 체계 적용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매매했는데. 그렇죠. 성 매매지. 예, 그렇죠. 성 매매를 했는데, 그게 지가 매매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매매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공짜 매매, 공짜 성 매매를 한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이재명보다 죄질서 나빠. 아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러서면은. 이재명은 공짜로 했고, 여기는 주고 했고. 아니, 이것도 지가 공짜로 한 거지. 아, 공짜로 했는데 어떤 그 주선 한 사람 준 거잖아. 그렇지. 그 김. 김 뭐 성진? 뭐 아이카이스트. 아이카이스트. 예. 이거 김. 김성진이라고. 예, 김성진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공소장에 나오잖아. 검찰 수사에. 그 유성 리베라 호텔 있잖아요. 에. 그게 계룡대하고 가깝잖아. 그거 내 유성 잘 알아요. 또 저 계룡 스파텔이라고 국군 휴양소가 있거든. 예, 예. 그 온천지, 온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흥 도시야. 특화된 도시라. 관광 도시라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 그런 게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 딱 보니까 딱. 어쨌거나 이건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예, 예.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가세연이 공개한 그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예, 예, 거기에 명백하게 나와요. 명백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8월 13일이라고 8월 2013년 8월 광복절 날도 들어 있고. 그렇지. 그것도 2주 전쯤에 들어 있고. 하여튼 그것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런 거 보니까 막 나 뜨거워요. 예. 아유. 근데 그것도 국민의힘의 그 맹식이 그 집권당이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예. 자기를 그 퀴즈로 뽑아준 그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고요. 그렇지. 집권 초야. 정권 집권 초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때. 파워가 엄청 발휘할 때라고. 그렇지. 그때 그냥 접대를 받은 거야. 그 조심해야지. 아 젊은 놈이 말이야. 그 역사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바로 그러면 되는데 반짝으로 아우 나 참 힘내도 못 내겠어. 왜 걸음걸이를 갖고도 그랬어. 아니, 그런 산업학교 하면요, 그저 일주일 만에 퇴교야. 그 완전히 뭐 저 산업 요원으로 군대 나갔다 온 거 그대로 보여주잖아. 아, 그럼 완전 근데 굉장히 그 저 뭡니까 이게 좀 그 상당히 고위직이고 파워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걸맞는 그 품격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품위. 굉장히 품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군대 나갔다 오면 그 윤석열도 이제 팔자걸음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왔잖아, 그죠? 그 한 사람 쩍벌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팔자걸음에. 하여튼 가가야 가가. 뭐 인신공격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인신공격 아니고 이건 사실 이야기야. 근데 난 내가 볼 때 예, 이준석은 그만둘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 두 개 해야죠. 일주일 절대 못 버팁니다. 아니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에 그저 참가 안 하면 그 자동도 된다면서요? 아니 참가 안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진즉 나섰어야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최고위원들? 그게 이 친구들이 영혼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이준석이가 또 공천에 개입하고 어쩌면 뭐 거의 김재원이다 뭐 이번에 대선 출마하려고 뭐 아니 저 뭐야 이 대구 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생각도 있고 뭐 이게 복잡하니까 그 최고위원들도 판단 얘기 문제가 있고 이준석이가 완전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당대표로 온전하면서 자기들 공천권까지 행사할 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판단력 마비지 그거. 그 정도면. 아니 판단력 마비냐 이 사람들은 끝까지 꺼진 불 다시 보다니까. 아 정치들 그래요? 아 그러면. 이번에 뭐 정진석이 뭐 김영호 전 국회의장 예, 예. 뭐 이준석한테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 이 사람들 이제 이준석이 끝났구나. 맞아 나오는구나. 확인이 되고 예. 돼야만 이제 뒤늦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준석 거 물러나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완전히 해바라기들이지. 참, 그런 거 보면 참, 정치하는 거 참, 정치인들 참.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 예. 대단한 인내력이지. 다 썩어 문드러져도, 뭐, 나라가 망하든, 뭐 하든 간에, 뭐, 지금 뭐 전부 다 뭐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건 일반 국민들의 참, 이 갈급이고, 그 사람들은 뭐 정권 교체가 된다 해서 과연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뭘 할 거냐 무슨 영광을 볼 거냐 그리고 내가 뭐 공천을 받을 거냐 그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냐 이것만 굴리는 거지.
그게 자기만 생각하는 말인데. 자기만 생각. 국민이고 국가가 필요 없다. 네. 아주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에고이스트야. 그 정치인들 딱 한마디로 하면 나는 에고이스트입니다. 딱 이 뜻이. 나는 그렇게 보여. 아 진짜 참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가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전부 자기만 생각하니까. 네? 그게 무슨 지도자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저 이수정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회사에 직전까지 어제까지 아니 오늘 11시까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수정 그 우리 저 대학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 양반도 바로 그냥 딱 그냥 빠져나가더구만. 어찌 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윤석열이. 그런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MBN의 뭐 판도라 그거 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녹화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멘트도 안 되는 인간들을 불러다가 다 안 친 거야.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고 치는 거지. 이수정도, 어? 이수정도. 뭐 페미니즘 어쩌고 해가지고. 또 페미니스트 그 여자가 또 잘리고. 그렇죠. 신지혜. 신지혜. 그 애는 또 나가자마자 또 이준석이한테 또 막, 음악을 하더구만. 재밌어. 이준석이든,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가 아무리 갱판을 친다 하더라도. 도리 없을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언론이 돌아섰어. 아. 예. 아, 언론이. 언론이 이제, 뭐, 완전히 이준석한테 돌아섰어. 조선일보도? 아, 조선일보도 한 10% 정도. 조금만. 근데 지금 나머지 언론은 전부 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번지를 날려. 아니, 그 조선일보는 왜 절독을 신청을 했는데. 네. 또 연락이 와서 그 계속 신문은 어떻게 돼? 신문값 주지 마세요. 아, 안 줘야지 안 줘야지. 그 무슨 그래서 또 뭐 지국장인가 뭐 30년 했다는데 전화가 왔어. 네. 아유 왜 지금? 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질독을 하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아 한 가지만 좀 뭐 좀 짚어달라.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지. 네. 아 그 연락하겠어요 지국장인 건데. 그 굉장히 독자 하나 끌어지는데 굉장히 민감하더구먼요. 그렇게 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을 그렇게 만들어내나? 1년에 조선일보가 1년에 20만 부씩 떨어져요. 독자가? 독자가 1년에. 당연하게. 1년에 20만 부라면 20만 부면은 한겨레 신문 하나입니다. 거의 뭐. 한겨레 신문이 내가 볼 때 20만 부밖에 안 되거든요. 독자가에? 네. 근데 그 20만 부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1년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디로 가냐면 좌파로 가는 거예요. 좌파로. 좌파로. 예. 이게 뭐냐면 좌파로 가서 이제 출구를 찾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중권이 서민이, 뭐 유시민이, 유승민이, 어? 이런 인간들을 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권력에 기생할, 할. 네, 철저하게 이제. 기생할 권력을 찾는 거지. 예. 예. 아니, 기생할 권력 찾는 게 아니라, 독자층이 이제 소위 말해 올드보수 올드보수들이 20만 명이 1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위 바꾸 말하면 태극기 세력들이 그 독자층을 이제 조선일보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거지. 그게 좌파다 이게지. 네, 그게 좌파죠. 참 크네. 그래가지고 그 조선일보에서 진중권이가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10분만 딱 지나면 벌써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유시민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뭐 서민이 뭐 이건 뭐 대놓고 쓰는 거. 그 양반 고정 칼럼이 또. 고정 칼럼 쓰고. 참. 네? 자 그런데 아 이거 한번 저 감정 빼고. 아 나 감정 없어요. 아 우리 저 대동님은 감정이 많아. 아 나 굉장히 평온한 오늘 상태였잖아. 지금 뭐 표정 관리를 지금. 아니 솔직히 내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감정하고 관계 없어요. 네. 저는 그 정직하게. 진실된 리드의 목마른 대한민국.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런데, 감정 빼고 답변하세요. 네. 내가 여쭤볼 게 뭐냐면, 자, 윤석열이가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요? 네. 잘 될 것이다, 잘 못 될 것이다. 다음 긴급 기자회견이 또 있다고. 오. 저, 2월달, 그, 저, 대선 후보 등록이 2월 13, 14일이거든요. 네. 그 전에, 긴급 기자회견이 윤석열이 한다고. 이시황보로 후보를 사퇴합니다. 다 논다. 그래. 어? 나는 사퇴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퇴. 왜, 굉장히 비참해지고 지금요.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예?
사퇴를 안 하는. 왜냐면 자기가 패배가 우리 심 대동님 대선 후보를 나가가지고 등록을 면회를 걸고 말씀하세요. 아니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이 상태로 가면 필패야. 아니 아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예. 보좌진 협의회에서 정식 성명을 통해가지고 이대로면 필패라고 그랬잖아. 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후보 사퇴할 거로 보는구만. 그럼요. 그리고 지금 26% 여론조사 기간마다 2월 13일 14일이 정식 후보 등록 정식 전에 정식 후보 등록이에요. 예, 전에 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제도 내가 어디 얘기할 때 저 최종 후보 그 투표지에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했다니까. 어제 어디서 연설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그 너무 점쟁이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이 나는 그렇게 봐요. 60일이라는 시간이 두 달인데 네. 예, 예.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윤석열이가 후보에서 사퇴할 거라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겸손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불과 열흘 사이에 윤석열이가 이런 지경에 올 걸로 봤냐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초지일관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태풍이 지금 막 그 하늘로는 불지 않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언론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저류에는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결정적으로 달리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표예요. 그렇죠. 이 사면 발표가 나옴으로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표와 동시에 예. 윤석열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잖아. 그렇죠. 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4년 9개월이나 누가 감옥에다 집어줬냐? 어? 죄를 뒤치워가지고 그다음에 집도 좀 누가 없앴다는데 누가 했느냐? 이거 당신은 책 딱 윤석열이야. 그런데 윤석열 보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태풍이 불면서 윤석열의 정체가요. 정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에, 뭐,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태풍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가 확 드러나 버려서. 아, 그 좋은 표현이네. 그게 완전히, 지금 말이죠. 결정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을 극강화시킨 규현이야. 지금 저, 어느 뭐, 종편이고 어디고요. 예. 언론에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안 해. 안 하고, 오로지 윤석열이가 뭐, 말 실수한 거라든가, 부인 김건희. 뭐, 그거라든가, 뭐, 그 다음에 그 네 분 있잖아요. 뭐, 저, 그, 김종희하고, 저, 이준석이하고, 이 네 분. 이런 걸 주로 요인으로 했지, 근본적으로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느냐, 그렇지. 폭락했느냐는 거를, 박근혜 사면 변수를 얘기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주요인이 이거라,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동시에, 이 태풍이 윤석열 뭐냐, 그, 위장보수, 이게 저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찢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태풍이 예. 윤석열의 가면을 벗겼다. 벗겼다. 그래가지고 정체성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것도 윤석열 또 본인이 딱 그 결정적으로 한 얘기가 있거든. 뭐라 그랬죠? 정체성 본인이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지. 너 원래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국민의힘 들어왔다. 이거 아주 자기 그냥 정체를 밝혀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수가 아니라 이 말을 아니야. 나는 보수,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완전 국민의힘 들어온 거는 이거 완전히 위장 보수다. 이 트로이 목마 같은 놈이다. 뻐국이다. 예. 남의 둥지에 지 알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냥 얘기 있는 거 다 치내고 지가 저 민주당하고 이래가지고 막 짝짝꿍 해서 뭐 내각지 개헌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게 개헌 이야기를 지금 무슨 광주 5.18 뭐, 여기 가가지고, 뭐, 헌법 전문에 이렇겠다. 뭐, 이야기 몇 번을 했잖아, 몇 번을. 그, 근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전통 보수업으로 생각을 안 한 거네요. 그게 싹 빠지 나와버려, 싹 빠지. 그래서 지금 부동층이 계속 늘어나가지고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차이가요. 25%입니다, 25%. 원래 그전에 지난주 한 2주 전만 해도 네. 16% 뭐 이렇게 났어요. 네. 25%까지 늘어났다니까. 그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 비율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딱 빼니까 25% 24% 차이 나는 거지. 20%. 거의 절반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현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늘어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저 어디까지 빠지냐면 26%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예. 최대로 저 내려간.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26%인데 최하 저 지지율이 이게요, 지금 그 모든 여론 전문가들 이야기는요, 네. 25% 이하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요, 끝난대요. 전혀 회복이 안 된대. 안 되죠. 복원이 안 돼, 복원이. 어렵지. 굉장히 어렵지. 예, 네, 복원이 안 돼. 그게 이제, 그게 30%. 예. 네. 30% 이하로 떨어지면, 예. 네. 그게 이제, 위기죠, 위기. 위기. 위기인데, 이제 위기 단계에 끼어있지 않아요? 이미 위기 단계를 네. 윤석열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24일 날 사면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12월 달 일주일, 지금 오늘이 언제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금년 뭐, 1일, 뭐 2일, 이때 실시한 여론조사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거야.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응?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일단은 윤석열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야, 저 멋있네. 저 댓글 네. 그래프 해가지고. 아. 그 나석교님. 나석교님. 저분은 또 우리 앵커까지 또 그, 박아놨네. 우리 신동보 최동님의 또 무슨 뭐 친인척 같은 느낌이 드네. 네. 근데 그 얘기하는데 중간에 아유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말해. 네? 그 나는 이렇게 봅니다. 감정 빼고. 네. 감정 빼고 얘기하다가 아, 예. 우리 제동님이 감정 섞어서 얘기해가지고 헷갈렸는데 예, 예. 지금 윤석열한테 절호의 기회가 왔다. 네.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한테 기회가 왔다.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부로. 그 긴급 기자회견 이후로 예. 선대인 이제 개편하고 무슨 얘기냐? 예. 만약에 김종인이가 1월 말에 깽판을 쳤으면. 1월 말에 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열흘만, 10월, 1월 중순 정도에 만약에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예. 이 쿠데타도 왜 일으켰는가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야 돼요. 이게 본인이 진짜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제3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봐야 돼요. 아니 이 윤석열 쪽에서 원래 선대위 개편하자고 했잖아요. 네. 이게 헛소리다 했다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한 거거든. 네, 맞아요.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많아요. 네, 어? 네. 근데 감정 빼고 봐야 되는 게 뭐냐. 네. 만약에 열흘이 지났어. 오늘이 지금 1월 5일이잖아요. 15일쯤에 만약에 15일이나 또 20일 아니면 1월 말에 김종인 이준석이가 둘이 공모해가지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윤석열은 정말 완전히 항복했을 거라고. 예. 그리고 선대위를 새롭게 추스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김종인 이준석한테 완전 항복하고 끝났을 거라고. 예. 이번에도 김종인이가 이걸 할 때 윤석열이가 항복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예. 아니, 김종인이가 그날 저녁 9시에 TV조선 나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가 이제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누군가는 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거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화가 풀릴 거라고 했다고. 그게 참 그야말로 참 딱한 사람인데. 아니 대선 후보 보고 그 전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서실장 노릇할 테니 선대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렇지. 연기만 잘해라 이랬단 말이야. 이 사람 정신 빠진 사람이지. 그렇지. 아니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좀 뭐 정치 미숙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대선 후보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재미있고 윤석열 얘기도 반박을 안 했어.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따위 소리를 했느냐. 오늘 자꾸 질문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그거를 잘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이 사람이 재미를 봤는지 더 확실히 그러니까 더 대행사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네. 대행사로 그냥 치뿔했어. 근데 윤석열이가 이걸 이제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야. 이렇게 김종인은 한마디로 우습게 본 거야. 그렇죠. 졸로 본 거지. 졸로 본 거지 한마디로. 졸로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화가 풀린 것 같더니 예. 윤석열이가 생각하면 할수록 윤석열이가 화가 나고 괘씸하지. 또 주변에서 이제 무슨 뭐 이 윤핵관들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날립시다. 예. 응? 근성도에도 뭐 그 집에 갔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열흘이나 뭐 그 보름 20일 후에 예. 지금 1월 한 15일 20일쯤에 김종인이가 이렇게 했으면 예. 윤석열은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김종인의 이 노예가 돼가지고 길을 끌려갔을 건데 예, 예. 지금 윤석열도 머리를 많이 굴렸겠지. 예. 60일이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2월 13일에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이상이 남았다. 예. 내가 다시 선대위를 내가 맡게 내 스타일대로 꾸려가지고 내가 키워나가겠다. 만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난 했다고 봐. 그럼 만회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나는 만회를 윤석열이 하기에 따라서는 만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충분한 건 아닌데 그 시간적인 여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난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이제 지금 이제 막 평지풍파가 일어났잖아요. 예. 대한민국 정치는 내일부터만 잘해도 언제 맞아. 그런 게 있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수는 그런 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 빨리 이렇게 잊고 진짜 냄비거든. 예.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실 때 지지도가 2%라고 했는데 지금 사면 잘했다가 61%에 지지율 65.1%. 65.1%. 예. 지금 지지율이 65.1%란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65.1%는 거의 달아보시면 돼요. 거의 달아보면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윤석열 또 뭐 띄운다고 또 그래. 이거 참. 저는 만회할. 지금 그게 나오지 지금. 어? 아 진짜 죽겠네. 그러니까 아니 그 반응하시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아니 뭘 고맙게 생각해. 아니 근데 내가 윤석열인가? 아니 근데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댓글에 의견 제시하는 분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해야 따라 중심 잡으세요. 아니 그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야. 무조건 윤석열 조진다. 이게 뭐냐면 2월 13일을 한번 기준 삼자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 오늘이 1월 5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한 달 한 7, 8일 남았어요. 예, 예, 예. 한 뭐 40여 일이. 네? 한 40일 남았지. 이게 만회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고 2월 13일부터 14일부터 이제 3월 9일이 선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14일에 한 20일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이 20일이라는 건 정말 당근과 대식이죠. 어마어마한 뭐 2년, 12년, 20년의 기간처럼 이 안에 뭐 그야말로 하루 다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런 시간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하고, 예, 그 여유가.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누가 꾸리냐면, 권영세 할 거예요, 권영세. 권영세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 체제로 해서 그게 김종인 자리 들어갔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권영세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 예, 그렇대요. 근데 이 권영세가 물론 검사 출신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 네? 2년 선배네, 2년. 네. 오. 검사 출신이긴 한데 이 권영세가 엄청난 꾀돌입니다. 권영세가. 좀 그런 것 같아. 이 권영세가 네. 일반 검사와 달라요. 네. 좀 아시는구나. 아, 잘 알죠. 이 윤석열 같은 스타일은 뭐 A냐 B냐 탄세포적이거든. 예. 근데 권영세는 이 두뇌회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도 오래 했고. 오래 했고. 정치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검찰 출신 치고 지금 몇 선이죠? 한 4선 했나? 지금 4선. 어. 주둥대답 했고.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캠프 때. 박근혜 캠프 때에 권영세가 총괄 상황실장을 했거든. 아, 그러니까 잘 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그걸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봤으니까. 아, 근데 캠프에 대변인 하셨다면서. 아니, 나는 그때 캠프에 대변인이 아니었지. 아니, 뭘 제대로 알고. 아니, 선거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인수위. 대통령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들어갔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네. 맞아. 그때 권영세가,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총괄 상황실장을 했어요. 아, 그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네. 그때 이제 김종인하고 이한구. 둘이 막 어마어마하게 싸웠거든. 뭐냐면 이제 김종인은 이제 경제민주화야. 실체가 없는 경제민주화고, 이한구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때 이제 정책위 의장이 이제 진영이고, 진영. 그 사람 또 배신 때렸잖아. 진영이가 뭐 이 중간에서 죽을 뻔했지, 정말. 그러니까 김종인을 당할 사람이 없어, 그 성격을. 김종인 가는 데는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야. 응? 에휴, 근데 완전 사이비 이론 같은 거 하나까지 와가지고. 아. 굉장히 굴고 먹는구만, 그 양반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도 내가 접해봤다고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예. 접해봤더니, 이준석 가는 데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김종인 성격 그렇지. 성격이 유유상종이라고 전에 김종인하고 이준석은 성격이 잘 맞을 거예요. 아, 성격상. 그 참 특이하다. 아, 특이한 게 아니라 둘이 완전히 이 소위 말하는 아, 내부 총질형. 내부 총질. 분란. 네? 분란형. 그럼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다. 뭐 저 김종인이 이준석이 유승민이 네. 어? 이런 친구들. 그런데 이 권영세가 네. 상당한 꾀돌이에요. 아, 그냥 한번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권영세가 최재형이도 불러오고, 윤석열도 불러왔잖아요. 이게 사근사근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권영세가 이 전략가라고. 일단은 우리 한번. 희망이 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 아니, 일단은 지켜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제동님은 뭐 이제 계속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지만 아니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고 네. 잘 되면 좋지. 자, 그다음에 현재까지 하나...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지. 임장선상에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 아.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과연 할 것인가. 아. 어? 이제 급한 거 하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행적을 봤을 때는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급함을 하는 거야. 급하면 자기 아내도 팔어. 급하면 이제. 진정한 정치인은 예. 자기 아내도 표만 된다면 팔 용의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정치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겠네. 진짜로. 이게 뭐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윤석열이도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인 석고 대제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간다. 나는 일말의 희망을 나는 갖는 거예. 근데 이걸 안 하면 윤석열 끝이야. 끝이지. 네. 근데 권영세도 그걸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그분이 또 박근혜 대통령 그또 그걸 상실장한테 했으니.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윤석열이가 작살이 났고 이것을 김종인이가 어떻게 해서 뒤통수를 쳤고 이게 이 흐름을 이 얼개 구조를 권영세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아, 그게 세만 그 단초를 찾으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아, 그런 일리가 있네. 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의 주 원인은, 지금, 와, 이거 뜨던 그게 아니다. 아니다.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네. 당신의 정치성을 지금 보수에 의심하고 있다. 그치, 우리가 얘기하 거기서 찾아야 된다. 이거 종합적인 권영세가, 그렇지. 짚어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리코멘드를 해서, 네. 그냥, 획기적인 그, 그걸 바뀐다, 이게. 그러니까 권영세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검사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두뇌전이 많고, 꾀돌이야. 꾀주머니죠, 꾀주머니. 여기서 이 정국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을 거라고. 이게 성공하면은 이제 불이 좀 붙어. 그렇겠네. 이 불이. 예. 안철수 단일화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나는 이재명이가 골로 간다 보는 거지. 아, 그래 되면 좋죠. 아,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저는 바라죠. 제발. 바라는 거예요? 어, 그럼요. 왜냐면 어차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제3후보 이런 거 탁월한 사람이 있고 하는데 너무 지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무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구조적으로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사리판이라는 게 결코 이게 그,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 정치는 아사리판이 돼야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선거대책본부로, 선거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권영세를 본부장으로 한 선거대책본부를 이제 구성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면면하지 안 나왔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MB계, 또는 탄핵 찬성파. 그렇지. 위주로 구성됐던 선대위가. 선대위가 개편되는 거지. 그러면 그 반대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나? 아, 근데까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게 최소한 탄핵 찬성파는 다 배제한 선대위.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잃는 거죠. 이게 권영세를 나는 주목하는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권영세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또 권영세 그 본부장한테 뭐 전화 통화하셨나? 아니라니까, 다 쓸데없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아니, 두 분 친할 거 아니야? 나하고? 네. 아니, 뭐 친한 건 아니고. 권영세가 이제 뭐냐면, 이건 틀림없는 친박계야.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서 권영세가 딱 나왔을 때 친박계다. 이렇게 쓰질 않는 거야, 지금. 아. 응? 오케이. 그러나 권영세는 친박계야.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보는 권영세의 눈과 탄핵을 보는 권성동의 눈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지. 굉장히 바뀔 수가 있지. 대척점이 있는 분이구먼, 권영세하고. 그리고 이 선대위를 이게 누가 꾸미겠어? 이제. 권성동이 어제 뭐 이 보따리 갖고 갔는데, 권영세가, 권성동이 가져온 그것 보고서 선대위 꾸밀 사람은 또 아니야. 내가 볼 때 권영세가 후보랑 상의해가지고, 후보 비위 안상하게, 뭐 40년 직이라는 거 아니야. 권영세하고, 윤석열하고. 40년 직이라고. 40년 직. 야. 그럼 권성동이하고, 윤석열이도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더 되지. 근데 내가 윤석열이 같으면은, 네. 야, 권성동 너하고 내가 친구인데, 내가 너하고 가까이 정치까지 같이 해보려는데,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니 좀 빠져라. 그랬을 것 같아. 아, 당연하죠. 네.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 근데 하여튼, 이거 뭐 얘기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 아, 이거 뭐 끝났다. 뭐, 윤석열 끝나고, 이게 초상치를만 있다. 장례식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치, 그러니까 큰 선거를 안 본 사람들이야. 그 일례가 있네요. 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뭐 여러 번 치렀거든. 내가 출마만 안 했지. 나는 대통령 선거를 내가 출마만 안 했지. 내가 대통령의
후보를 완전히 그야말로 한 30세 거리에서 내가 보좌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실제로. 그 지금 60일이라는 게 이건 뭐 그야말로 뭐 몇 가지를 하고도 남아요.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 나는 그래서 홍준표도 또 좀 나왔으면 좋겠어. 홍준표가 나와서 또 깽판을 치야 돼.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말이죠. 또 이제 또 윤석열 편 든다고 그럴 거야. 윤석열이에 대한 또 동정심이. 맞죠. 동정심이 생기게 있는 거야. 그 정치가 참 희한하군요. 선거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무슨 얘기냐. 김영삼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때에 예. 초원 복집 사건이 벌어졌어요. 부산에서. 아, 그 김기춘 당시 그 법무장관? 법무장관이 이제 초원. 우리가 남이가 뭐. 예, 그 중에 남이가 해가지고 이제 초원 복집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 그거 알죠. 저 초원 복집 거기 가서. 남구, 부산 남구에. 아, 그럼요. 저 부산 가면 꼭 가서 복 먹는 데가 초원 복집입니다. 예, 예. 어. 그 초원 복집하고 또 부산에 또 무슨 복집이 있죠? 아 금수 복집. 금수. 예. 네. 제가 또 보게 또 금수 복집은 해운대에 있는데. 아 그렇지 해운대. 아, 아시네. 어 잘 아시는구나. 네. 그런데 전국에 저는 사실 첫사람 얘기가 전국의 동네까지 다 알아요. 네. 아, 그 기자 생활 또 하실 거야. 아니면. 기자 생활 했고 제가 집거할 때 동네. 아. 마라도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뭐냐, 이게, 지금 내가 이재명 캠프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일단 근거가 있다, 이거야. 지금 이재명 캠프는, 이게 나는 이게 이재명 캠프가 위기인 거야, 오히려. 예? 아까 그 초원복집 얘기하다 말았네. 그 초원복집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초원복집 사건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어떻게 됐냐. 김영삼 대통령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 그 바람에 오히려. 초원복집 사건이 나가지고, 예. 야, 이러다 YS 떨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아. YS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보수들이, 아이고, 그러면 김대중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진 거예요. 아.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초원복집 사건이 났을 때에 그 표정이라는 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가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 YS를 17년을 취재했거든. 예, 예, 예. 그때 YS는 뭐냐? 그건 한마디로 절망이야. 아, 이거. 아, 선거 끝났구나. 완전 악재를 만났다. 악재를 만났구나. 아. 근데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아, 선거 이겼다. 아. 확실히 이겼다. 야, 진짜, 그, 진짜. 부산 경남에서, 그때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정무수석실에 예, 제가 그때 예. 행정관에 있을 때. 예. 딱 부산 복지 사건이 좋은 복지 사건이 나길래, 아, 이거 이겼다. 아, 크게 하시네. 100% 이겼다. 아. 그때 청와대 안에서도 무슨 소리냐 이거야. 이거 이깁니다. 이른바 YS를 믿었지 않게 생각했던 이른바 민정계 보수 세력이 있거든. 민정계. 전두환, 뭐, 네, 노태우 네, 대통령을 네, 지지했던 네, 그 민정계 세력들은 네. YS를 저게 무슨 보수냐 했거든. 그래서 하다가, 아이고, 이거 김대중 되는 꼴을 보겠구나 해가지고, 어허. 일제히 YS를 찍어가지고, 부산 경남에서 몰표가 나오고, 대구 경북에서도 YS에 대해서 엄청난 표가 나왔어. 그게 초원복집이 선거 며칠 전에 좀. 선거 3일 전? 이틀 전. 이틀 전에 틀렸어요? 아, 이틀 전. 와, 결정적인 그거였네. 아. 그때 딱 난 걸 보고, 아, 이거 YS 이기는구나.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기는구나. 야, 참, 참. 그러니까 사실 뭐냐. 김기춘 씨가 그때 욕은 어마어마하게 김기춘 씨가 뭐 그거 계속 따라붙었지만, 그때 YS 정권의 1등 공신은 누구냐? 김기춘 씨. 김기춘 장관입니다. 네. 김기춘 장관이. 그러니까 그런 저, 그 선례를 봤을 때. 아, 그러면 이게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모르는 거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거가 뭐 한 두 달 정도 남았지만은. 그렇지. 이번 이걸 잘 이제 해체하면은. 네.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굉장한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어떤 드라마를 쓰면서 헤쳐갈 수 있는 게 그게 난 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이게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게 이게 완전히 지금 표정 난리하고 야단 났는데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이요 정신 빠졌어. 지금 보니까 오만 방자를 경계하라 내부 경고가 나오고 말이야. 또 일부에서는 이러면 선거 끝난 거 아니냐. 낙관론이 나오는데. 아 강미숙님. 그럴 수가 있지요. 딱 그런 상황. 근데 중진들은 경금방공 말라. 경험이 많으니까. 뭐 이래 하는데 이제 하여튼 표정 관리하는 게 영역한데요. 뭐가 놓냐면은 그의 소확행 공약이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소확행. 소확행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이래요. 소확행이라는 게. 장난치고 있는 거지. 장난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유가 넘치니까 이런 지 어제 그 머리. 머리 심는 거. 아, 그러니까 머리 심는 그걸 몸청이 해가지고 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웃기는 이야기지, 웃기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런 한가한 공약을 내고, 예? 말초 중경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요, 이게 지금 아주, 이런 현상이 제가 보기에 위험한 거야. 잘못하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어요. 그렇지. 예. 한순간에 뒤집힌다니까? 한순간에, 아니, 지금은 그래, 뭐야? 이재명 너? 그래, 이겼다? 오케이, 한번 잘해봐. 그러니까 윤석열 딱, 진짜 확실한, 정체성 있는, 그런 그 발상의 전환을 탁 넣으면요, 확 뒤집힐 수 있겠네. 대한민국 대선이, 한순간에 뒤집힌 게 대한민국 대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노무현이 뒤집힌 거. 그럼 다 뒤집혔지. 아,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누가 될 거다 어쩌고 하는 그 예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웃기는 거야. 웃기는 이야기인 거야. 전반적인 그 뭐 흐름을 갖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 농담 삼아서.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할 게 안 되는 거지. 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하기 나름이네. 일단 술부터 끊고. 네? 술부터 끊고. 술부터 끊어. 술부터 끊어야 돼. 끊고 그다음에 아침 선거 대식 보면 회의. 그럼, 칼같이. 딱 아침에, 현대중공업 같은데 아침에 몇 시에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네. 6시 반에. 6시 반에. 나 저 그 이문과 갔을 때, 아, 6시 반에 조찬 회의부터 하는데 정말 그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럼.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체질이지, 새벽 체질. 예. 네, 그게 맞아요. 뭐 3시 반에 네, 일어나면, 네. 오히려 더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쾌감을 느끼지. 공허감. 이게 다 잠들어 있을 때, 오죽. 내가 딱 깨서 있다는 게 엄청난 그, 아, 그 어떤 그 사명감. 내가 아직 깨가 있는데 다른 다 저 뭐 아직 그것도 안 깨지고 있을 때. 있을 때. 쾌감을 느낀다지. 그, 아, 뭔가 내가 이 세상을 그 내가 그 어떤 책임져야 된다는 뭐 일종의 그런 뭐 착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 새벽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같으면 제가요. 네. 이거 약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동안 선거, 선대위 회의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야 돼. 왜냐면, 아침 회의를요, 8시, 9시 하면 안 돼. 그렇지. 정규 가업 시작되기 전에, 네. 예를 들면 6시 반 내지 7시 하라 이거야. 해가지고 회의를 언제 끝나느냐? 직원들 다 출근하는, 실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 있잖아요. 업무 시간. 뭐 8시, 뭐 8시. 겨울은 9시겠죠? 그 전에 끝나가지고, 의사결정을 그 전에 다 끝내가지고, 9시부터 직원들 출근해가지고, 일할 때는 현장 위주로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윤석열 후보가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A부터 끝내라 이거야. 그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 오아시스 89912. 예.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 미 국방부 펜타곤 있잖아요. 그 안에 5만 명이 근무합니다. 예. 한 건물 안에. 회의가 언제 끝나느냐. 8시 전에 끝내. 하, 그렇죠. 장교들은 한 새벽에 출근해. 아. 그래가지고 일반 막 국무원들 막 이렇게 그 병사들 막 출근하기 전에 회의를 다 끝내버린다. 아. 나 그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를 얼리 거절하고 결정된 사항이 다 이미 8시에 전달이 되고만. 그럼요. 그래서 출근한 직원들은 그것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그래서 나 그 굉장히 야, 그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그렇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 간부들은 완전 솔솔하는 거야. 얼리고자를 얼리고자. 예. 아침에 아침에 새. 제동님. 예.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완전히 저 동해안 철책선이. 예? 한심한? 이거 뭐 군 장성 출신으로서 석고 대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고 대제해야죠. 경계가 완전히 저 무력화됐더구먼요. 그러니까 월북자를 지금 월남으로 착각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탈북자로 착각했다는 탈북으로. 얘기가 있고 CCTV에 뭐 다섯 분이가 찍혔는데 그렇죠. 그 다 한 번 정도라도 그 비상 걸어가지고 그 해야 되잖아요. 다섯 분이 찍힐 동안에 놓치고 보고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그게 근본 원인이 9.19 군사 합의. 그렇죠. 거기서부터 완전히 집비 없애버리고. 예, 정신무장까지 해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국군 장병들이 그 진짜 세계 어디 내놔도 진짜 꿀리지 않는 대단한 그 전투력을 가진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거든요. 알아주는 군대예요, 우리나라가. 일단은 그. 근데 그 정신무장까지 해제를 해버리거래요. 문재인이 그래. 왜? 그걸 정신. 주적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걸 정신무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적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방 백서라든가, 장병 정신전력 교법이라고 있어요. 그 매주 수요일 날, 오전은 정신교육의 날이에요. 네. 오전은. 그게 정신교육만 시키는 거야. 근데 그 주는 대접관이야, 대접관. 대접관부터 확립해야 되냐. 우리의 축은 뭐다! 그러니까 저건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정신 자세를 갖추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대비를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북한 정권이라는 그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요. 주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 태세가 근본적으로 이게 이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적만 다시 만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적이 없기 때문에 경계 대상이 없어진 거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생긴 게 육해공군의 후방기지에 민간인이 그 부대에 막 들락거리는 것도 발견을 못했잖아요. 계속 터졌잖아요. 그러면. 왜? 나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주적을 없애니까 경계 대상이 없어진 거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그 보초를 쓰고 경계 근무를 하느냐 이게. 그게 이제 아래 장병까지 그런 게 내려간다 이거지. 그럼요. 아주. 응?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 미사일 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씨는 오늘 그 남북 철도 거기에 가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판문점. 그렇죠. 선언 운운하고. 선언 운운하고. 평화 뭐 이야기하고. 그래도 해법은 대화밖에 없다. 대화밖에 없다. 한간 능당한 정신 빠진 소리지. 국군 통수권자가. 그것도 동해안에 가. 아니, 지금 저, 북한이, 그리고 NSC 사임위원을 소집했잖아요. 네. 대통령 사임위원장이잖아. 그렇지. 그 주장이 우선이야. 무슨 그 남북 초등인 뭐 동해선 강릉 제진 착공 현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 한간 위치가 아니잖아, 대통령이. 그거는 여유에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북한이 지금 저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 강구하고 대통령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요 미사일을 그 탄도미사일 36번 쏴서 박근혜 정부 26번 쏴거든. 26번.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가 다 왔다 전쟁 위협 없다 뭐 떠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보다 3분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저 평화 맨날 국민들 속인 거지. 속인 거지. 36번을 뽑으라 했다니까.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에요. 근데 뭘 평화를 구축했다는 거야? 아. 정신 빠진 짓이지, 정신 빠진. 그 대통령부터, 어. 국군 통수권자부터 정신이 제일 빠져 있으니까. 아하. 휴전선에. 이게 탈북자가, 월북자가 생겨도 놓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궁금한 게, 그 관리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탈북자가. 네.
지금 탈북한 지 1년 됐다면서요. 예, 예, 예. 근데 넘어올 때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불렀겠잖아요. 예, 예, 예. 뭐 철조망 타고 와서 뭐 수영 6km 하고 왔다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새까만 거짓말이잖아.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 겨울의 바다, 예. 겨울 바다를 어떻게 6km를 수영하고 오냐고. 죽어버려. 죽어버려. 아, 죽어버렸나, 이거?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 문제를 일으킨 탈북자인데, 예. 이걸 관리를 국정원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간에? 국정, 경찰이 그 계속 그거 할 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뚫려가지고 이 사람인지도 몰랐잖아. 아, 이 양반이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쭉 쌓여가지고 이 사람 더 요주의, 감시, 또는 그걸 해야지. 근데 국정원에서도 지금 대공 수사권 뺏었지. 어? 경찰이 지금 한다는 건데, 경찰이 어떻게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을 따라가냐고. 어림없는 소리지. 네? 네. 소위 말하면 국정원은 전문 대공 수사기관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 정치적으로 안보태세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너졌어요. 아. 그게 지금 그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제일 우선적으로, 이거 복구해야 될게요, 안보예요. 하. 왜? 아무런 이게 저 국민의 생명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재산, 생명과 재산 걸리고 국가 아니가 국가의 계속성이 걸리단 말이야. 예, 예, 예. 이 이상 대통령의 책무 중에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 위치를 또 하나 더 준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예, 예, 예. 이게 정 국민들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거든. 이번에 육군 22사단 사건은 예, 예,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 안보태세 복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선 후보 중에 안보 전문가가 없다. 그다음에 안보 전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대선 후보도 이 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문제는 뭐 막연하게 이야기해.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9.19 군사 합의 이거 완전 피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해줘서요. 알겠습니다. 아직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독자분들도, 이 안보 문제를 어떤 후보가 확실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불안을 없앨 것인가, 네. 그 가짜 평화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가 아닌, 예. 진정한 평화를 누가 예. 구축할 것인가, 그걸 참 눈을 부릅뜨고 그 후보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벌써 1시간 20분 토크가 끝났고, 오늘 참 굉장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은 윤카세 TV가 이런 담론의 토크를 하는 유일합니다. 아시나요? 없어요 지금. 네. 진짜 그래요? 유일하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참 막중한 역할을 윤카세 TV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시구나. 아니 이게 뭐 네. 그렇게 좀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지금 네. 네, 왔는데 참 그야말로 이 제일 야당의 대선 후보 그다음에 정권 교체 문제 또 박근혜 대통령 문제 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제 네. 또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이 문제. 오늘 참 광범위하게 이준석이 문제 네 이준석이 문제 김종인 문제 예.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정말 콘텐츠 있는 진정한 애국방송이라는 예. 예. 그런 걸 참 절감하게 됩니다. 저도 네. 동참하게 되어서 네.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예.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윤카세 TV 운영에 여러분들 좀 도움과 정성을 좀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우리 또 촌철살인의 도공스님 네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